저희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일단 1년치 생리대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형을 참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대형 최다로 이렇게 많이 채워드리고 대형만 최다로 드려도 오늘 이 가격이면 괜찮잖아요. 1년치 생리대인데. 그쵸? 근데 오늘은 제일 좋은 게 사실 여름철 되니까 안 그래도 더운데 날 더운데 집 앞에 잠깐 나가려고 해도 물 뚝뚝 흘리면서 샌드위치, 김밥 이런 거 싸가지고 다니면 금방 쉬어버리고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오늘 25리터의 대형 피크닉 쿨러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캉스 특집입니다, 고객님. 여름 휴가 필수 아이템이죠. 25리터짜리면 초대형 쿨러백이에요, 고객님. 시원하게 지금 음료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커다란 수박 두 덩이 들어가도 이게 꽉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납 공간이 되는 쿨러백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오늘 한 세트 장만하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사실 생리대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내가 돈 주고 다한 팩씩 사시잖아요. 그렇죠. 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편의점 같은 데서 내가 갑자기 사야 될때 몇천 원씩 심지어 두 팩, 세팩 하게 되면 만 원, 2만 원 쑥쑥쑥쑥 돈이 나가는데 오늘은 시중 동일 제품으로 가져가시면서 심지어 생리대 가져가실 때 여름철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안 좋은 것들 빠져 있어야지 피부가 연약한 피부들 습기가 높아지고 습도 높으면서 날 더워지면 이게 진짜 중요하니까 숙면 감촉인 것도 한번더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좋은 제품 가져가시면서 바디피트 볼록 맞춤을 종류별로 싹 세트로 챙겨주는 것 너무 좋은데 네. 제일 좋은 건 오. 이게 진짜 물건인데요, 고객님. 야, 이거 안에 보세요. 이만큼이 자, 들어가요. 시원하게 혹은 계속 두셨다가 나중에는 뭐 따뜻하게 지금 다 처리 다 되어 있고요. 생활방수 처리 다 되어 있고요. 이게 고객님 뭐냐면 1.5리터짜리 PT병인데 네. 지금 이만큼 들어갈 정도로 지금 대단하죠. 부피감 느껴지시죠? 세상에. 25리터입니다, 고객님. 이 정도면은 음료에, 애들 아빠 맥주에, 아이들 뭐 도시락에, 과일에 하나 싸가지고 가셔도 넉넉하실 용량으로 저희가 오늘 챙겨드립니다. 휴가 갈때 여행 갈 때 네. 물론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그냥 차 안에다 아, 놔두거든요. 요즘 괜찮네요. 차 안에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딱 먹으려고 그래도 얼음 금방 녹아버리잖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피크닉 쿨러백 챙겨드릴게요. 구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형이 오늘 6팩이 가고 오버나이트 한 팩, 팬티라이너 한 팩까지 해서 요게 한 세트인데요. 세트가 한 세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세트까지 넘어옵니다. 요두 세트만 챙기셔도 이미 한 1년치 정도의 생리대를 거머쥐신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형을 하나, 둘, 셋, 넷, 네 팩이나 어머나. 최다 구성으로 채워드리다 보니까 생리 기간 중에 첫날, 둘째 날은 아무래도 대형 좀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되게끔 최다 구성으로 네팩 넣어드릴 거고 무엇보다 아직까지 안 써보신 분들은 무료 체험분 있으니까 써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것...